약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어? 이거 머리가 나나 모르겠네. 철영아, 나 어떻게 됐냐? 안 봐도 여기 뻥 뚫려 있는데요, 여기. 어, 진짜? 저... 어, 뭐야? 와, 너는, 어, 글씨 잘했네. 아, 너, 스트레스 받는 거 없나 보다, 어? 뭐 살만한가 보지, 어? 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어떡해요. 뭐, 너도 났으니까 나도 나겠지. 아, 맞다. 저 택배 온 거 있는데, 저, 그쪽, 저 이거 가져와 봐, 일로. 일로, 내 앞으로. 컴온. 네. 빨리 갔다 와. 보자 보자 보자. 뚝딱이 뭐 보낸 거야 이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증오나라 사기?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진짜 어이없음. 어? 물론 내 꼰대 에디션이 많이 소중하긴 하지. 어? 근데 이거 너무 과대 포장이다 이거. 어, 이거 다 낭비 아니야 이거. 아 참네. 어 이거 근데 아까운데? 아 이거 옛날에 이렇게요? 할 때는 말이야. 어? 이거 이렇게 터트리고 놀아야 돼. 알지? 이거 이렇게 터트리니까 시트리지가 사라지는 것 같아. 너도 크게 나만 크게. 아 고. 하나씩 터트려야 되는데. 아. 어 이거 개코원 중에 아니야? 개코원 중에? 빈대 비? 어 요거 소리 너무 좋다. 어? 어 안 되겠다. 오늘 이거다. 하나 둘 셋 짠. 어 연못 깎고 좋다. 어? 어 수영해야 될 것 같아. 파 파. 뚝딱이도 합니다.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건가? ASMR. 얘들아 제가 이제부터 ASMR을 시작할게. 이 소리를 한번 잘 들어봐. ASMR. 하나, 일단 하나를 터뜨려볼게요. 여드름을 짜듯이. 아. 마치 골마 터진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평온해지네요. 잠들 뻔했어요. 양배추 잘 들어봐.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냄새가 날 것 같아. 그래 얘들아 인생 사는 거 다 똑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걸로도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어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지?
아기가 생기면 순서대로 다처리는 타입이야 아니면 이렇게 다쳐서 중구난방으로 다처리는 서타일이야? 뚝딱이 뚝딱이라고 하지 닮았습니다. 어쩔 알았어. 또 그런 스트레스 푸는 데도 꼼꼼하게 푸는 서타일들이 있더라. 저기 바닷가에 폭죽이 멀리서 터지면 나는 저기 같기도 해. 아, 여기도 불꽃 축제. 우리는 못했지. 해마다 갔었는데 예전에 놀러가면은 리조트에서 자려고 누우면은 이렇게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잠들고 계셨는데 잠든 거 아니지? 아직 자면 안 돼. 끝까지 다 보고 좋아요 누르고 자야 돼 얘들아. 아! 맞아. 아니야 얘들아, 나도 즐기고 있어. 이효리는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중화제 뿌리면 나는 효리 같아. 아, 형님 여자님 끝났고요. 네, 종아지로 가겠습니다. 여보, 한 15분만 기다릴게요. 형님, 샴푸하러 가실게요. 잘 나오셨네요. 거불거불거불거불 맞춰온다. 후루룩 쩝쩝 부리 쩝쩝 맞춰온다. 어, 얼굴 같아지셨어요. 이번에는 이빨로 한번 다치려 볼게요. 이빨로 찍어. 다른 거 해야겠다. 뭐요? 웬 테이? 어? 아, 제 팬이 저한테 선물로 보냈나봐요. I love you. 어, 바지도 잘생기는 테이크예요. 땀 떨어졌는데 잘 됐다.
같은데. 어 뭐야? 뭐 가지고 있었네. 어?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뭐지? 뚝딱아, 결혼해. 결혼? 축하해 줄 거지? 너도 행복해지면 좋겠어. 그럼 안녕. 뭐야? 결혼? 누가 누구냐 결혼?